두 번째 시트지를 잘라야겠죠. 필요한 만큼 자릅니다. 일단 이게 되니까 이게 다 자릅시다. 분류를 꼭 자르고 그 전에 일단 코르디스의 이름을 맞춰야겠죠. 이런 이름이 들어갈 거예요. 이런 이름이 아니라 이렇게 모양이 들어가죠. 사이드 카울을 일단 대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. 짠! 이런 식으로 떨어져 나가겠죠? 사진도 찍어가네. 마음이 곧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직선을 자를 수가 없습니다. 이게 아무래도 좀 글씨체가 비교적 간단하고 직선 위주라서 작업하기가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. 제 개인적으로 자, CO는 완료했고 RD 하겠습니다. 일단 어! 젠장.
짠! 다 했고 한 거로 확인한 뒤에 이거를 뜯어내면 쪼르전 자! 코르디스의 이름이 완성됐으니까 이것대로 또 자르면 됩니다. 와우! 어디까지 찍혔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. 이거를 그대로 들고 붙일 거예요. 이거를 그대로 들고 자 여기서 코르디스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한 번쯤 닦고 두 번 닦고, 세 번 닦고, 원래 깨끗하니까. 이런 식으로. 밑에 크기를 맞추고 자 삐뚤하면 난 몰라. 삐뚤하면 그냥 망하는 거야. 오씨 모르겠다. 잘 됐는지 난 모르겠다. 난 붙였고 가는 겁니다. 이렇게 자, 이것도 살짝 기념샷을 찍고 우씨 코르디스 오호 색깔이 너무 비슷해서 티가 많이 안 나지만 약간 그런 은은한 거를 원했습니다. 저는 좋았어. 햇빛에 비추면 분명히 이쁘게 보일 겁니다. 자 이런 식으로 위에서 보니까 이쁘게 나오죠?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, 여러분. 코르디스. 이쁘죠? 내려가서 장착을 하겠습니다.